안녕하세요, 설탕이 여러분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덕성 문양은 무엇이냐? 바로 어제 왔는데 제가 안 까고 있었어요. 왜? 인형 옷도 올 것 같아서. 사실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못 찍었어요.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거는 저번에 플로티드였잖아요. 그럼 이번엔 뭐다? 클로티드다. 예상하실 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의 리뷰할 아이는 클로티드다. 플로티드, 클로티드 뭐가 다르냐? 일단은 클로티드는 머리가 분홍색이에요. 근데 얘는 뭐다? 노란색이다.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? 잘못 왔나? 마사지 받으면 나아지겠죠? 얼굴 경락 마사지 받은 것처럼 쪼만해서 이쁘네요.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의 노란색 금발 아이. 꼬리도 잘 붙어요. 클로티드 마냥 꼬리도 아주 길어요. 근데 제가 플로티드는 이게 아이유가 달려있어서 꼬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플로티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왜냐면 꼬리를 안 달았나 달았나? 달았던 걸로 기억하고 어쨌든 길은 이렇게 해주면 강아지 귀처럼 생겼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멀리서 봐야지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기 모티브인 것 같아요. 네,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게끔 해놔서 너무 좋고요. 오늘은 이제 옷도 소개시켜드릴 거라 인형만 리뷰할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안해.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옷도 왔다. 인형만 리뷰하는 건 재미없고 생생하잖아. 오늘 도착하는 제가 헤어 재생을 시켰고 예전에 좀 그녀들의 싸구기 들고 샀던 거 있잖아요. 네. 토끼 인형 리뷰할 때 옷 싸구기 들고 샀었는데 같은 곳에서 산 거예요. 거기가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건 좀 궁금한데 비싸갖고 못 샀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은 맞아요, 옷이. 근데 항상 인형을 사면 솔직히 돈이 많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다가 새로 산 아이인데 이게 15cm 용인지 20cm 용인지 보고 샀을 텐데 제가 20cm 용을 시켰거든요. 잘 맞나 한번 볼게요. 잘 맞는다.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기라서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걸 산 거거든요. 그래서 귀를 좀 접은 상태로 계속 씌워줄게요. 그게 낫지 않을까? 머리가 너무 산발인데 귀를 들어 올린 상태로 해주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, 여러분? 옆으로 이렇게 살짝 천사 날개 모양처럼 머리가 복실복실해. 약간 이제 남자아이 같이 생겼는데 치마 입히니까 어울릴려나 모르겠어요.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뒤 목도 이렇게 있어갖고 목에다가 도넛명 너무 귀여워, 진짜. 그쵸? 작은데 너무 귀여워. 내가 인형 덕질을 끊을 수가 없어. 아니, 이렇게 행복하게,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인형 덕질을 끊을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짜라잔! 내가 돈이 없어도 인형을 산다. 한 달에 이렇게 벌어가지고 쓰는 게, 얘네한테 좀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유튜브 채널 수에 자꾸 거절당하고 돈도 못 버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아니, 세상에 이렇게 귀여우면 어떻게 안 살 수가 있냐고요, 그쵸? 이제 플로티드, 클로티드 같이 두 개 이렇게 모으고 싶었어가지고 고민 진짜 많이 하다 데려온 아이라 20cm니까 잘 맞겠죠? 아, 잘 안 맞을까봐 고민 걱정 좀 되는데 맞네요. 안 맞으면 큰일 나. 이 옷이 비싸잖아요. 인형 옷이 그래도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니까. 이야! 아, 입히기 힘들어. 저렴이라 그러니? 아니면 내가 못 입히는 거니? 아니야, 잘 들어간다. 인형 옷을 입힐 때는 찍찍이 잘 보고 꼬리를 붙인 상태에서 요거를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어렵다. 왜냐면 꼬리를 붙인 상태에서 붙이려고 하니 아이고 안 들어가고 막 안 붙고 한다. 그래도 억지로 밀어 넣었다. 꼬리가 좀 길어요. 이렇게 해서 짜라잔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유치원부까지 생겼죠? 이렇게 좀 내려줍시다. 너무 잘 어울려 진짜. 클로티드라고 할 뻔했어. 완성이 됐고요. 치마가 조금 위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이뻤을 텐데, 그쵸? 근데 이렇게 상태에서 왔어요, 옷이. 그럼 어떻게 하냐? 바느질? 너무 귀찮아요. 난 바느질 따위 하지 않지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전 접착제를 씁니다, 여러분. 근데 안에 따라하지 마세요. 접착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. 바느질 하기 싫을 때는 접착제를 써요, 저 같은 경우. 근데 인형물에 붙어버리면 어차피 나만 입힐 애고 나만 쓸 아이니까 이렇게 접착제를 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하느냐. 먼저 이 아이를 눕혀서 이제 카메라 안 보고 할게요. 왜냐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짜줍니다.
이렇게 짜줘요. 그리고 접어줍니다.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접어줄게요. 짜라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면 한 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됐죠. 사실 바느질은 상관없긴 한데 바느질 따위 전 귀찮습니다. 약간 망가진 것 같지만 치마가 올라갔어요. 그래도 안 보인 상태로 수선을 좀 해줄게요. 대충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잘 될 것 같아요. 카메라 있는 데서 하니까 힘들어. 좀 대충 막 너무 대충 짜져갖고 접착제가 좀 잘 붙어야 예쁜데 그쵸? 뒤늦은 수습을 좀 해봅니다. 예뻐 예뻐 괜찮아. 망한 것 같았는데 아니야. 괜찮아요. 나름 괜찮아. 나는 지금 수습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. 자기 합리화를 자꾸 아까 전에 잊어버렸어갖고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. 이후 사신 분 마음 찢어지겠어. 이러라고 파신 게 아닐 텐데 돈만 벌면 끝인 거 아닌가?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옷을 입히고 치마도 치맛단을 잘 꼼꼼히 붙여줄게요. 이렇게 이렇게 치마 올라간 게 더 이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. 꼭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. 인형 덕질 하시는 분들 하시면 예쁘다. 참고해 주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.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. 잘 붙어라 꼼꼼하게. 대충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완단을 좀 내려줍시다. 잘 맞게, 알맞게, 꼭꼭 맞게. 이렇게 해서 하나의 높은 원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아까보다 훨씬 낫죠? 제 기준이에요. 제 기준. 여러분, 전에 나으신 분들은 그냥 전에 쓰세요. 하지만 전 이렇게 귀여운 원피스가 좋습니다. 딱딱하게 굳었어요. 접착제 때문에. 좀 아깝죠? 근데 어쩔 수 없어. 왜냐,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.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제 옷이, 제가 구매한, 제 돈으로 구매한 내 돈 내산 옷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좀 내려주면 완성. 나름 근데 귀여워. 실제로 보면은 이게 좀 딱딱해서 그렇지 나름 귀여워요. 치마가 캄캄 치마가 되고 나는걸.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귀여워졌죠? 완전 썸네일 각이죠? 근데 너무 많이 붙였나? 조금 후회가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은 좀 카이로 잘라내고 싶은데 그러면 천이 망가져서 안 되고요. 그래도 나름 괜찮다. 멀리서 보면 티도 안 날 거야. 자기 합리화를 해보시다. 그리고 이제 조가청은 처음 먹어보는데 산뜻하고 진짜 맛있었거든요. 먹으면서 할까 생각했는데 영상 찍고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고 맞겠습니다. 와인은 어디다 붙여둘까요? 인형이 너무 많아. 바구니에 일단 둘까요? 선반에다 올려볼까요? 여기 바구니에 짜자자잔 올려놨습니다. 귀엽죠?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. 오늘은 영상 좀 빨리 끝났다. 평소보다 좋아요.